19번째 물건인가? 전주시 완산구 부지 건물 전체 매각. 전주에 한번 갔더니, 땅을 보러 갔더니, 군 한복을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여러 명 있고, 또뭐 학생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또 한옥거리가 있어서 한옥거리에 갔더니, 한복을 빌려주는 곳이 있더구만. 또 거기가 그만큼 이제 관광 활성화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보면. 거기 근처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집을 현장을 보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군지 몰라도 1억 4,200짜리를 1억 2,300에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받습니다. 이 분이 보기에는 이 감정 가격 정도로는 가격이 된 걸로 보았다가 남는 게 없으니까 던진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8,900까지 떨어져서 반 가격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6,200이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은 집으로 보는데, 골목길을 끼고 있습니다. 이 집이. 자, 그럼 골목길을 끼고 있는 걸 보는데,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인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가 대문이 있는 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까지가 전부 다가 된다? 돼서 여기에 대문이 있습니다, 보면. 그 때문에 이렇게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골목까지 전부 다내 걸로 돼 있는 이런 집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도 없지 않고, 이렇게 그런 것을 뭐 산다고 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는 추측 감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하려고. 집 상태도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집이 너무 낡았어. 여기는 그 집이 별로 낡은 것 같지 않은데요. 이거 슬라브 집에다가 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안 해서 그렇지, 그집 자체가 낡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20번째 물건입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 토지 건물 전체 매각 했는데, 여기는 제가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가 1억짜리가 3,500까지 떨어지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하고 가봤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격 떨어질 이유가 있는 물건이 아닌데. 토지 이용객 확인으로 보면은 막다른 골목길에 있어요. 토지 이용객 확인상으로는. 그런데 토지 이용객 확인으로는 막다른 골목길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게끔 되면은,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그어놨죠. 근데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이쪽이 골목도 이쪽이 골목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있는 이것이 상업용 건물이거든요. 그 상업용 건물이고, 상업용 건물에 하나 말고 그 다음 집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핑크색은 일반 상업지역이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것이 반이에요, 보면은. 이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집이랑 같이 합쳐서 다른 걸로 쓰는 것이, 건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보면은. 근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집이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2층을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이거 올렸는데 이것이 집이 올린 게 아니라 뒤에 옆에서 이렇게 보게끔 되면은 뻥 뚫려 있어서 이 앞이나 뒤에서 뚫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집이 슬라브 집에 땡 표시 내려뛰는 것을 그늘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여기 이집 자체가 위에 쓰게끔 돼 있는 집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현장을 보고 죽두시장까지 가는데 3분밖에 안 걸렸어요. 죽두시장 근처라는 집도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3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보면 전세를 줘도 한 3천만 원은 주고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주문을 한 번째 물건이다. 제주시 한림을 의미한데, 제주도의 땅은 보통 70%는 다 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한번더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했을 뿐이지, 이 물건 자체가 상당히 좋다, 이런 뜻은 저는 아니에요. 제주의 물건이 19%까지 떨어지는 것은 한 1,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떨어졌길래 추천을 했고, 여기 보게끔 되면은 근저당 설정으로 해갖고 농협합동조합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어떻게 된다 보면 5, 2,400을 청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주는 농협에서도 충분한 이 땅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 앞에서 보면은 5% 농협주로도 지분 것만 가지고 또 빌려줬죠. 근데 이렇게 49%까지 떨어졌을 때는 나 혼자 우기는 것이 아니라 대출해 주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정도는 그 감정가격이 거의 맞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빌려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